이번에는 스프링 퀸으로 돌아온 레드벨벳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러비들 저희가 7개월 만에 러비들을 위해서 봄 캐롤인 Feel My Rhythm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뮤직뱅크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벌써 반응이 뜨거운 이번 신곡 Feel My Rhythm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은요 바흐의 지산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이고요. 저희 레드벨벳만의 환상적인 보컬로 표현한 가사는 노래를 따라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상상여행을 하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담은 곡입니다. 오.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저희 신곡에는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예뻐진 저희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레드벨벳 분들은 안무도 항상 화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포인트 안무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슴을 한번 네 번 정도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하면 되는데요. 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yeah. 네, 무대에서도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커플곡 In My Dreams는요 슬로우 템포의 R&B 발라드 곡이고요. 가사는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상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와우, 네, 두 곡 모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치명적인 매력 문빈 사나 씨의 무대와 꿈꾸는 소녀 김우석 씨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요. 네, 뮤직뱅크에서 최초 공개되는 레드벨벳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미소를 거둬